와, 벌써 아홉 번째네요.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, 사랑하는 이웃,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좀 특별한 무대 준비하신 분인데 우리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예항은 고장 전주가 고향이시고 교육자 출신이십니다. 그리고 토요풍당 이끌고 계신 토요풍당 회장 한소리님께서 흥타령 우선 보거든 싫거나 낯설은 강화도에 이어서 평소 즐겨 부르시던 색소폰 그 연주까지 해주시겠습니다. 나오십시오. 흥타령입니다. 아이고 대고 허허 나으 성화가 났네 해 보거든 싫거나 안 보거든 있거나 네가 나지를 말아 떠나 내가 너를 몰랐거나 곰곰한 저 생각하니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생각 끝일 날이 전혀 없어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너를 다려갈 거나 성화가 났네 해 부처님 앞에 두 무릎을 같이 꿇고 사랑의 굳은 언약을 변치 말자 맹서했건만 오늘의 지금은 그 언약은 깨어지고 있네 가슴 속에 큰 병이 일어오세 아이고 대고 나의 성화가 났네
선생님에게서 들은 짧은 이야기 하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95세이신가 돌아가시기 전에 온 가족이 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면서 돌아가셨답니다.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. 그런 집안에서 오신 분이라 제가 각별한 경의를 표합니다.